형님, 네, 안녕하세요. 2주 동안 임장 어떠셨나요? 아, 미국 임장? 네네. 아, 너무 즐거웠어요. 아, 그래요? 네, 환상적이었어요. 네, 일단 미국 캘리포니아 주를 갔다 왔고요. 뭐 시작은 얼바인부터 시작해서 쭉 아래쪽으로는 제일 마지막이 샌디에고거든요. 네. 샌디에고 찍고 다시 LA로 올라가서 마지막 그 샌프란시스코까지 살펴보는 일정이었어요. 보름 정도 이제 갔다 왔는데 매일매일 아침부터 시작해서 해지고 나서까지도 임장을 계속 했으니까 하루에 그래도 한 9시간 정도는 최소 운전 내지 임장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또 임장하면서 이제 네. 느낀 한국이랑 미국이랑 그런 차이점 같은 것도 눈에 많이 보이셨을 것 같아요. 아, 엄청 많았어요. 일단은 공통점 하나 있어요. 뭔가요? 한국 뭐 부동산 선택할 때 중요한 요소들 네. 뭐가 있을까요? 이제 하도 들어서 알것 같아요. 네. 일자리. 아, 네. 일자리로 이어지는 교통, 네. 상권, 네. 학군, 자연환경. 맞아요. 뭐, 모든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네. 요인들이거든요. 이 요인들이 미국에도 적용된다라는 거. 샌프란시스코가 있고 아래쪽에 산호세, 실리콘밸리 기업들이 많은 곳이 있었단 말이죠. 네. 집값은 이 아래쪽보다 위쪽이 훨씬 비쌌어요. 왜? 서울처럼 밀집도가 훨씬 높았거든요. 근데 최근 3년 동안 시세가 샌프란시스코는 조금밖에 몰랐고요. 네. 실리콘밸리 산호세 쪽은 많이 올랐어요. 이 아래쪽에 있는 기업들은 지금 계속 성장하고 있거든요. 네. 뭐 애플부터 시작해서 테슬라,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회사 여기 다 있거든요. 네. 여기는 뭐 금융이나 몇개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 일자리가 잘 되는 곳에 부동산은 오른다. 그 옆에 있는 지역도 당연히 오른다. 이렇게 되는 결론이고요. 네. 그리고 학군도 되게 중요하더라. 미국은 좀 약간 그런 거좀 프리한 거 아니었나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뭐 학원 보내고 그런 느낌은 아니지만, 네. 기본적으로 애들을 학교를 보냈는데, 그곳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의 수준, 그것들을 따지는 것 같아요. 혹시라도 우리 아이를 납치해가면 어떡하지? 그런 걱정을 할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학군 점수가 높은 곳들이 전부 다 집값이 높아요. 우리만큼 말은 안 하지만 엄청 따지는 것 같아요. 자연환경은 당연히 뭐 좋은데, 우리처럼 평지보다 오르막길 저기 언덕에 있는 집을 좋아해요. 공기가 달라요. 우린 달동네라고 싫어하지 않나요? 싫어하죠. 네. 근데 우리나라 평창동 같은 느낌. 그러니까 차가 못 다니는 달동네는 싫어하는데, 네. 차가 시원시원하게 달릴 수 있는 달동네는 좋아하죠. 근데 그곳이 진짜 공기부터 달라요. 아래쪽은 약간 뭔가 약간 대구에 있는 듯한? 대구는 여름 되면 네. 덥고, 제가 대구를 안 좋다고 얘기하는 게 네. 아니라, 그러니까 분지의 특성이 아, 있잖아요. 네. 그 다운타운 약간 그런 느낌이라면, 좀산 쪽에 있는 곳들은 느낌이 완전 다르거든요. 그래서 자연환경 되게 많이 따지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상권 같은 경우는 여기는 어차피 차 타고 다니니까, 네. 걸어서 가는 상권 그걸 원하는 것 같진 않아요. 근데 그래도 비슷한 게 많더라. 그거 말고는 나머지는 다 달랐어요. 근데 그래도 제일 중요한 것들이 다 같긴 같네요. 맞아요. 그것만 보면, 어디가 입지가 좋은지 정확하게 알수 있고, 그곳이 제일 많이 올라요. 그럼 이제 차이점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아, 차이점은 너무 많은데, 일단은 우리나라는 아파트 중심이잖아요. 미국은 주택 같아요. 중심이에요. 뭐 10개 중에 8개는 다 주택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될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또 차이가 뭐냐면, 우리가 젊었을 때는 보통 원룸 살잖아요. 그러다 신혼부부가 되면 돈이 없으니까 빌라 살죠. 그래서 돈을 열심히 모아가지고 아파트 살잖아요. 네. 이 테크트리가 있거든요. 네. 네. 미국도 테크트리 있어요. 오. 거기도 돈이 없으니까 조그만 콘도 살아요. 방 하나짜리. 네. 우리나라 보면 오피스텔이에요. 그러다가 방두개 이상으로 넘어가는데 그게 타운하우스예요. 그래서 옆집하고 벽을 딱 맞대고 있죠. 네. 똑똑똑 하면 뭐 말을 할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딱 봤을 때는 이게 타운하우스인지 하나의 주택인지 구분이 잘안 가요. 똑같은 집이 여러 개 같이 붙어 있기 때문에. 네. 그러다가 여유가 생기면 싱글 하우스라고 해서 진짜 온전히 나만의 이제 앞뜰과 뒷마당이 다 있는 이제 그런 집에 살게 되죠. 영화에서 보던. 네. 그래서 그런 테크트리가 있다라는 거. 네. 그런 것들은 우리나라랑 비슷하면서도 좀 다르고요. 또 다른 게 뭐냐면 우리나라는 고층을 좋아하잖아요. 그쵸, 뷰가 딱 보이니까. 네. 근데 여기는 그냥 언덕으로 올라가서 뷰를 만들지 집을 고층으로 만들진 않아요. 실제 큰 회사들도 2층 이내 회사 건물들이 많아요. 진짜 저기 뭐 다운타운이나 그런 금융가 이런 데 말고 좀 약간 뭐저 실리콘밸리 쪽이나 그런 곳들은 심지어 애플 회사도 층이 그렇게 안 높아요. 2, 3층이 고작이에요. 대신 땅이 넓잖아요. 네. 기업들도 그러는데 주택 같은 경우에 이게 2층, 3층, 4층 올라가면 되게 되는 거예요. 위에 아래 집이 따로 있다는 소리잖아요. 네. 엄청 신경 쓰일 거 아니에요. 그렇게 안 해요.
무조건 땅부터 하늘 끝까지 요거는 내 거다. 그래서 타운하우스가 많아요. 그 차이는 확실히 있어요. 땅부터 하늘 끝까지 내 거다. 내 거다. 그 다음에 또 다른 게 뭐냐면 집 내부가 다르죠. 딱 들어가자마자 앞마당이 있고 꼭 뒷마당이 있고 우리는 딱 들어가면 보통 이제 거실이 나오잖아요. 네. 미국은 거실이 보통 두 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반적인 리빙룸, 네. 그 다음에 패밀리룸. 그래서 리빙룸은 손님들이 왔을 때 이렇게 잠깐 접견하면서 안내하는. 그 다음에 이제 좀 패밀리룸은 진짜 자기들끼리 막 TV 보고 이렇게 막 할 수 있는 소파 있는 공간. 그런 구조적 차이가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생각보다 층고가 높은 집들이 많았어요. 단독주택이지만. 네. 화장실이 방마다 있는 집이 많아요. 그래서 방 4개, 화장실 4개. 그리고 화장실에도 가면 이제 부부 화장실, 부부에 있는 그 방이 마스터룸이라고 하는데 네. 그 보통 화장실 붙어 있잖아요. 네. 그랬을 때 꼭 세면대가 두 개 있어요. 남편 거 하나, 이제 와이프 거 하나. 그게 가장 기본제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거는 각각 하나씩. 이제 그런 컨셉이 좀 달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지비가 좀 달랐어요. 우리 같은 경우에 막 임대를 주면 관리비를 임차인 다 내잖아요. 네. 실제 물세랑 전기세 이런 거 빼고 나머지 이 집을 관리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꽤 많거든요. 그걸 집주인이 내야 돼요. 그게 좀 저렴한 곳은 뭐 2, 30만 내는데 네. 조그만 콘도 방 두 개짜리 이런 거 있죠. 네. 그런 것들은 1,100불 내야 되니까 130만 원을 매달 내야 돼요. 그래서 다운타운에 내가 젊은 사람이라서 신혼부부라서 방 두 개짜리 우리나라 따지면 오피스텔 들어갔는데 네. 집주인이 매달 130만씩 낸단 소리예요. 그게 너무 신기하잖아요. 네. 거기에 이제 뭐 수영장도 있고 헬스장도 있고 다 있거든요. 네. 뭐 잔디도 관리해야 되고 그 비용을 집주인이 다 내더라. 완전 땡큐네요. 임차인 입장에서는 땡큐일 수도 있긴 한데 네. 근데 월세가 4,500이에요. 아... 그래서 뭐 무조건 땡큐라고 볼 수는 없어요. 어떻게 보면 그 비용도 좀 정가한 부분도 있겠죠. 그런 차이가 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미국은 전세가 없죠. 그래서 월세가 상당히 비싸다는 거. 뭐 그거랑 제일 마지막으로 이제 집을 많이 봤거든요. 네. 하루에 한 10개씩 본 날이 많으니까 집을 볼 때 오픈하우스라는 개념이 있어요. 주말에 가면 네. 그냥 지도에 딱 떠 있어요. 여기는 오픈하우스다. 그럼 딱 클릭하고 아 여기 번지가 있구나. 사진이 잘 나와 있거든요. 이거 네. 보러 가야 되겠다. 그러면 차 타고 그 집을 가면 돼요. 아... 간 다음에 문을 열고 딱 들어가면 중개소 소장님이 딱 멋지게 이제 양복을 입고 기다리고 있어요. 어떻게 오셨냐고. 집 보러 왔습니다. 보라고. 약속 없이 가는 건가요? 네네네. 안내를 해줘요. 근데 보면 내 같은 놈이 또 많이 있어. 많이 와 있어 보니까. 네. 집을 막 보는 거예요. 궁금한 것은 물어보고. 근데 신기한 건 뭐냐면 빈집이었거든요. 네. 근데 가구가 다 세팅돼 있는 거예요. 전부 다 모델하우스에서 보는 예쁜 가구들로 다 세팅돼 있어요. 집주인이 팔려고 일부러 한 300만 원 정도 들여가지고 그거를 빌려서 한 달 동안 거기다 놔두는 거예요. 더 예쁘게 보여서 팔려고. 뭐 화장빨에 속으면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근데 실제 그게 세팅되어 있는 집이랑 세팅되어 있지 않은 집을 봤는데 느낌이 완전 다르긴 하더라고요. 뭐 그런 것들은 우리나라랑 좀 많이 다른 부분 아니었나 싶어요. 장모님 그럼 또 이제 투자 얘기를 빼놓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네. 한국은 네. 보통 이제 5천만 원 있으면 네. 지방 갭 투자를 시작할 수 있다. 그렇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뭐 3천만에서도 할 수 있지 사실. 뭐. 아 그렇죠. 근데 이제 미국은 그럼 어느 정도 있어야지 네. 투자를 할 수 있나 네. 좀 많이 궁금하더라고요. 서초구에서 5천만 원으로 갭 투자 가능한가요? 뭐... 아마 쉽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네. 강남구에서도 쉽지 않을 거예요. 네. 아파트를 갭 투자로 5천만 원을 살 수 있는 거는. 근데 제가 이제 미국에서 간 곳이 캘리포니아 주잖아요. 네. 50개 중에서 제가 봤을 때 탑3 안 들거든요. 지금 뭐 저 실리콘밸리 쪽은 이미 뉴욕을 따라잡았다는 이야기가 많고 그래서 거의 탑1에 가까워요. 어떻게 보면 제가 임장을 간 게 뉴욕이 강남구라면 캘리포니아 주는 서초구거든요. 서초구에서 5천으로 산다? 쉽지가 않은 거죠. 눈높이를 좀 많이 낮춰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봤던 물건들 대부분 다 10억 이상이 대부분이었어요. 왜냐하면 남들이 다 알만한 지역들 위주로 제가 많이 갔거든요. 근데 거기서 좀 사람들이 아무도 모를 법한 네. 그런 도시로 가면 금액이 낮아지죠. 뭐 4억, 5억 많이 있어요. 네. 보통 이제 현지인들 같은 경우는 대출을 기본적으로 80% 정도 해요. 그럼 5억짜리 집이면은 80% 하면은 1억이면 살 수 있죠. 그리고 좀 대출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뭐 95%까지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5천만 원으로도 가능할 수 있죠. 근데 그건 현지인의 입장이고 네. 미국에서 봤을 때 저희는 외국인이거든요. 네. 뭐 주소도 없고 비자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 경우는 대출을 좀 타이트하게 해요. 그래서 외국인이기 때문에 신용도 되게 많이 보고요. 네. 소득 증빙 자료도 막 엄청실히 많이 보고, 대출도 뭐 남들은 80% 해준다고 하면 우리 같은 경우는 5, 60%. 그것들을 또 바로 해주면 정말 다행인 거고. 네. 대출 브로커들을 정말 많은 곳에 노크를 해야 돼요. 그걸 잘 해주는 지점을 찾아야 돼요. 그래야 겨우 받을 수 있는 수준이에요. 그게 아니라고 하면 실적을 좀 쌓아야 돼요. 그러니까 첫 번째 투자는 대출 없이 진행하고, 그렇게 해서 매달 월세가 꽂히고, 그럼 비용 빠지고 매달 수익이 날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런 것들이 크레딧으로 쌓였을 때 두 번째 거 살 때 대출을 좀 더 잘해준다거나, 이제 그런 지점들도 많은 것 같아요. 외국인들은, 특히 중국 사람들은 그냥 안 보고 산대요. 현금으로. 그냥 뭐 20억, 30억 바로 들어온대요. 실제 제가 갔을 때 중국인들 비중이 한 40% 이상이 있어요. 아시아 사람들 중에서. 그리고 인도 계열 분들도 되게 많아요. 제가 스타벅스를 갔는데 그 직원이 두 명 있었는데 인도 직원이더라고요. 그 스타벅스 앉아있는 손님이 다 인도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야, 여기 뭐지? 테슬라 바로 옆에였거든요. 워낙 나라 인구가 많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몇 프로만 와도 이게 그 숫자가 너무 많은 거죠. 근데 어쨌든 투자 금액 측면에 있어서 우리나라보다 수월하지는 않다. 확실히. 형님, 그러면 지금 어떤 분들이 네. 해외 부동산에 관심을 가지면 좋을까요? 과거부터 해외 부동산에 관심이 좀 있었던 사람들. 네. 뭐 그런 분들이라면 지금 이제 한국은 규제도 지금 심하고 또 가격도 많이 올랐으니까 네. 충분히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가장 강력한 이유 중에 해외 부동산을 보면 좋은 사람이 뭐냐면, 그 소장님들이 다 하나같이 얘기했던 이야기가 있어요. 왜 한국에 있는 분들이 미국에 있는 부동산 사는지 알아요? 라고 물어보더라고, 저한테. 왜 그런 거예요? 했더니, 상속 및 증여 때문에 하는 경우가 8, 90%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왜 그렇죠? 했더니, 상속하고 증여가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열려 있어요. 특히나 이제 자제분이 미국으로 갈 계획이 있다거나, 뭐 유학을 갈 계획이 있다거나, 그렇게 했을 때, 좀 더 많은 금액을 훨씬 더 적은 세금을 내고 줄 수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 목적도 굉장히 크다라는 거. 그 다음에 저 같은 경우는 그냥 해외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과거부터 있었기 때문에 좀 들여다보고 있는 거고. 네. 근데 이제 시작하는 사람들이 미국 투자하는 건 저는 좀 안 맞다고 보고요. 당연히. 또 이제 시작했는데 또 젊은 분인데 소액이다. 그러면 더더욱이나 저는 좀 안 맞다고 보고요. 이미 한국에 투자를 많이 해놨고 이제는 한국보다 좀 다른 곳에도 좀 깃발을 좀 꽂아보고 싶다. 막 그런 분들이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는 측면에 있어서 혹시라도 이 나라가 좀 적게 상승하고 있을 때 다른 나라가 확 갈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네. 사실 어디가 더 많이 갈지 모르니까. 그래서 좀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 나라에다가 투자를 하고 싶은 분들, 그런 분들이 관심을 가지면 어떨까 싶습니다. 랭군님, 이건 네. 좀 다른 이야기인데요. 랭군이 네. 이제 국내 부동산은 이제 끝났으니까 이제 해외로 투자하려고 하는 거다. 네네네. 네, 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종종 있으시더라고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너무 감사하긴 하죠. 일단 저의 행보에 대해서 엄청 관심을 가져주시는 거고. 네. 과거에 이제 제가 막 2, 3년 전에 그때 지산 투자 많이 했을 때 그런 질문 많이 받았거든요. 랭군님, 이제 아파트 투자 끝난 거예요? 그래서 수익형 투자 지산하는 거예요? 뭐 그러더라고요. 아니, 이거는 목적이 좀 다른데 충분히 해둘 수 있는 거고,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할 수 있는 거고, 또 월세 현금으로 나오는데 시세차익도 가능하니까 이걸 안 할 이유가 없으니까 같이 이제 하는 거고, 또 한 김에 또 저는 좀 전수조사를 많이 하니까 네. 할 게 많아가지고 열심히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사람들은 아파트 투자 끝난 거예요? 이제 이렇게 그냥 결론을 네. 짓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요. 네. 2018년도부터는 또 제가 서울 부동산 말고 지방 부동산 이야기를 종종 많이 했거든요. 네. 서울도 좋은데 가성비가 지방도 괜찮다. 그리고 흐름도 지금 딱 적당하다. 그래서 지방 이야기 많이 했는데 그럼 서울은 끝난 거예요? 서울까지 빨리 팔아야 되나요? 그 질문도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네. 근데 그건 아니거든요. 서울도 괜찮고 계속 오를 거지만 이제 가성비나 수익률을 봤을 때 지방이 네. 좀 더 괜찮은 것 같아서 같이 보고 있습니다. 서울 거 나도 갖고 있지만 계속 이제 보유하고 있고 또 괜찮은 거 있으면 또 살 겁니다. 네. 그 이유도 사기도 했었고 한국에 있는 부동산도 저도 올해 지금 잔금 친 게 몇 개 되거든요. 지금도 계속 투자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할 생각인데 한국이 끝났다는 건 말도 안 되죠. 말도 안 되고 다만 이제 저는 수익률보다는 이제 워낙 다른 국가에 대한 경험 이제 그런 것들을 과거부터 좀 하고 싶은 생각이 많았었고 2011년, 2012년 그때부터 제 꿈이었거든요.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도시를 보고
뭐 할 수 있으면 투자도 하고 그 도시에 대한 컬럼도 쓰고 블로그에다가 그럴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뭐 국내 투자하다 보니까 이것만 하기도 너무 바쁘잖아요. 네. 정신없고 시간도 많이 필요하고 근데 이제는 이제 좀 많이 돌았으니까 아 좀 해외도 가도 되겠다 그 여유가 조금 생겨서 가는 거지 네. 지금 시기적으로 이게 뭐 이건 끝났고 저건 되기 때문에 가는 건 아니죠. 수익률 측면으로는 제가 봤을 때는 와 미국에 만약에 대출을 안 해주면은 이거를 20억을 집어넣어 가지고 얼마가 올라가야 내가 원하는 수익률을 얻을 수 있을까 해보면 답이 잘 안 나오거든요. 목적이 좀 많이 다르지 않을까 싶어요. 아직 안 끝났다. 네. 형님, 네. 네. 이제 다음 임장은 혹시 네. 어디로 가실 계획인가요? 일단은 지금 뭐 고작 미국에서 줄 하나밖에 못 봤잖아요. 네. 그래서 좀 몇 개의 줄을 좀 더 갈 계획이고요. 네. 대표적으로는 일단 뉴욕을 가봐야 되겠죠. 그리고 텍사스 같은 곳도 좀 가볼 생각이고요. 네. 뭐 제 마음 같아서는 좀 플로리다라든지 좀 다른 곳도 몇 군데 더 가볼 생각이에요. 미국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도 좀 더 가볼까 싶어요. 사실 가까이 있는 캐나다를 가고 싶었는데 네. 캐나다 같은 경우는 지금 해외에 있는 사람들이 투자를 하면 취득세를 15%에서 20%를 때려요. 외국인이 사면. 원래는 안 그랬거든요. 네. 근데 중국 사람들이 너무 많이 사는 거예요. 막 수도도 많이 사고 밴쿠버 것도 많이 사고 막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중국 사람들이 사가지고 집을 비워두는 거예요. 네. 세를 안 줘. 왜? 그냥 돈이 많잖아요. 그냥 사두고 귀찮으니까 임차를 주면 네. 갖고 있다가 오르면 정리할 수도 있고 나중에 내가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 네. 근데 이런 사람들의 숫자가 너무 많은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그런 규제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캐나다는 안 되겠다. 이렇게 제가 패스를 했고 네. 나머지 이제 유럽 국가는 제가 영국이랑 스페인을 좀 가볼까 싶어요. 영국이랑 스페인 같은 경우는 다른 나라보다 조금 적게 올랐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제가 하나 뭐 띄워드리면 이거 국토연구원이 올려준 자료예요. 2020년 UBS 글로벌 부동산 버블 지수라고 있어요. 이게 이제 사실은 이 사람이 만든 게 아니라 이거 다국적 투자은행에서 발표하는 자료거든요. 네. 이걸 보면 각 국가별로 현재 부동산이 얼만큼 버블이 있는지 그것들을 표기한 거예요. 지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떻게 표기하고 있냐면 대체적으로 한 1.5 이상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빨간색이에요. 네. 버블이 있다는 소리예요. 1보다 높기 때문에 1.5배거든요. 네. 지금 버블이 없는 나라가 어딜까 하고 보면 뉴욕이 0.5죠. 보스턴 0.49죠. 토론토가 1.96이에요. 그러니까 캐나다는 중국 사람들의 타겟이 좀 많이 됐다라는 거고요. 네. 물론 중국 사람뿐만 아니겠지만 전반적으로 상승 좀 많이 했다는 거고 상대적으로 미국이 많이 못 올랐구나. 샌프란시스코가 지금 많이 올랐다고 하는데 0.99거든요. 아직도 기회가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유럽으로 가보면 런던이 1.26이에요. 네. 파리가 지금 1.68이거든요. 그래서 유럽 중에서는 런던. 런던은 아무래도 밀집지역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집은 계속 부족하고 공급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마드리드가 보면 0.43이죠. 그래서 아 이런 국가들 중심으로 좀 먼저 가보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 아시아 쪽은 좀 가까이 있는 일본을 좀 가보면 어떨까 싶어요. 그래서 지금 캐나다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 다음에 호주, 뉴질랜드 같은 경우도 해외 사람이 외국인이 이걸 사게 되면 사전 심의를 해요. 못 사게 해요. 네. 이런 국가들이 앞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고요. 지금 최근에 안철수가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거 물건 살 때 이렇게 해야 된다. 취득세를 높여야 된다. 15% 20%까지 올려야 된다. 이런 이야기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다른 나라들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래서 저는 문이 닫히기 전에 많이 가보고 괜찮은 국가에다가 깃발을 많이 꽂아놔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꽂을 때 저도 같이 가나요? 네. 또 한두 군데는 같이 가보도록 하면 좋을 것 네. 같아요. 형님 오늘도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들어줘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Peace.